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없고요. 자, 오늘은 이제 HLB, 뭐 제넥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을 통해서 코스닥을 또 한번 바라봐야겠죠.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늘의 이제 시간으로 보면, 자, 오늘 시가부터 굉장히 어제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자, 뭐 장이 뭐 오후 되면서 굉장히 크게 빠지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가부터 이제 갭을 띄워놓고 이 아래에서 받아먹는 모습을, 이제 코스닥도 이런 모습을, 코스피죠. 코스피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봉에서는 하락을 줘놓고, 자, 충분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죠. 코스피에서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그 부분 위에서 갭을 띄워놓고 아래에서 받아먹는 모습. 자, 이 전형적인 세력 털기죠. 자, 코스피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또 이제 어제도 똑같죠.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갭을 띄워놓고 밑에서 받아먹다가 시가를 회복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자, 요렇게 아마 뭐 며칠이 진행이 돼서 요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도 결과적으로 방향은 위로 갑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코스닥을 볼때 기본적으로 코스닥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것은 뭐 요런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코스닥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 지금도 마지막 막판에 뭐 스퍼트를 내고 있어요. 쭉 올라왔어요. 2%까지. 오늘 코스닥 강하게 또 올려줬네요. 코스피도 이제 보시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0.74%, 뭐 도합으로 따지면 뭐 어제 뭐 2.4%에 오늘 뭐 그러면은 이제 한 1. 몇 퍼센트 하락이네요. 코스닥도 이제 어제 4%, 2. 한 1, 2%, 2% 정도의 손실분이 나오는 이틀 동안의 봉이었습니다. 자, 물론 내일이 음봉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 코스닥도 코스피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코스닥 강하다. 굉장히 강하고 코스피 역시 강하다. 왜냐?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코스피 시가총액 10개 이렇게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반드시 이 모멘텀과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쉽게 이렇게 이탈하진 않고, 지금 개인 대기 자금, 개인 매수 대기 자금 우리 증시에 50조 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50조입니다. 엄청난 돈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요런 판이 아니라 그냥 떨어지면 올라올 겁니다. 떨어지면 올라오는 판이에요. 개인이 사든 외국인이 팔든 기관이 투매가 나왔으니까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잖아요. 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물량을 계속 모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진행이 되고 세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HLB 오늘도 이런 가격 하락권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왔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에서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코스닥의 대시세를 HLB나 제넥신이 낸다는 어떤 제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HLB 제넥신 볼게요. 자, 제넥신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더큰 상승이 있으려면 코스닥이 받쳐줘야 됩니다. 코스닥이 한 3, 4%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넥신이 한 번에 14만원을 뚫고 올라가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이런 종목을 통해서 코스닥을 예측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죠. 오늘도 제넥신 영상을 찍었고 HLB 영상도 찍었지만 이번 코스닥의 대시세는 제넥신과 HLB가 낸다는 제 의견에는 역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가총액 1등이죠. 받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받쳐주고 HLB나 뭐 제넥신이 충분히 코스닥을 말아 올려줬을 때 충분히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힘을 모으고 매물을 받아낸 다음에 그 신고가를 뚫을 때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힘을 받아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신고가를 뚫으면서 코스닥 1000 가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도 아래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오면 이것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상승폭만 나와도 당연히 이 코스닥 올라갑니다. 그리고 CJ E&M도 이 부분을 뚫어줄 겁니다. 뚫어주면서 코스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은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알테오젠도 이 정도 눌렸으면 이제 더 이상 뭐 얼마나 눌릴까요? 뭐 14만원? 이 정도 눌려봤자 큰 타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뭐 4조 7천억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시젠.
자, 그래서 뭐 시젠과 알테오젠이 조금 불안 요소긴 한데 이 시젠도 결과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3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찍을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절대 시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쯤 이런 진단키트 업종 자체가 프리미엄이 굉장히 낀 상태에서 한 번쯤 주의하자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프리미엄이 안 꼈다고 우기신다면 뭐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좋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코스닥 관련된 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지금 제넥신 HLB를 필두로 반드시 큰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정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적게 보면 뭐 지금 800선에 있지만 800선에서 조금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간다면 무섭죠. 자,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900을 뚫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 이런 이제 하락을 이용해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담으시면 정말 좋은 시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매물을 그럴 때 내놔야죠. 그럴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꼭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